제주 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6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낼 돈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했는데요. 돈 뭉치는 물론이고 명품 가방 같은 값비싼 물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조트 사업장에 체납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체납액 14억 원 상당을 나눠서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를 내지 않으면서 수색에 나선 겁니다. 선생님, 여기 키좀 있나요? 사무실 여기.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는 물론이고 책상 서랍 안까지 샅샅이 뒤져봅니다. 서랍장 안에서는 보관 중이던 현금 뭉치들이 나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한 체납자의 집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이 줄줄이 나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외제차 두 대를 소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제주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에 나섰습니다. 상습 체납자 17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무려 29억 원. 제주도가 열흘 동안 10곳에 대해 수색을 벌여 현금 6,300만 원과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물품 46점을 압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체납자가 집에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7곳에 대해서도 불시에 가택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677억 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700여 명에 체납액은 4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금전거래가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재산을 감추는 방법도 점점 진흥화되는 상황. 제주도는 가등기 말소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 재산을 명의 이전한 사람들이나 가등기 연 사람이나 근저당 같은 설정한 분들은 저희가 그걸 취소시켜가지고 체납 처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열심히 사회행위 취소라 강력 징수를 해가지고 그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는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